네가 정말 인도를 발견했네. 후추를 내놔보거라 라고 했는데 후추는 따로 크게 없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금을 쫙 하고 꺼낸 거예요. 이 중미 근처에 금이 많았거든요. 많지만 그것도 개발을 해야 많은 거지. 그냥 약간 그 해안가하고 그 개울가의 사금 정도였는데 콜럼부스는 그거를 막 부풀리기 시작을 해요. 여왕폐하 저기에 갔더니 온통 다 금으로 된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게 뭐냐? 쿠바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담배죠. 처음으로 담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먹을 보여줘요. 해먹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사벨 령이 신났죠. 야, 콜럼부스도 해냈다, 잘했어. 그리고 콜럼부스가 몇 차례 가는데 후추도 금도 생각보다 못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가져오는 건 담배만 가져와요. 담배 계속 피는 거죠. 금 가져오라고 이 자식아. 계속 줄 담배. 담배만 담배. 기침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이사벨라 입장에서 황당한 이 자식 이거 사기꾼 아니야? 너 이 자식 뒤로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그 화풀이를 원주민들한테 합니다. 노예로 잡아 갖다 바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노예로라도 써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사벨라 여왕이 돌아가세요. 그럼 콜럼부스 입장에서는 자기를 믿고 후원해주던 가뜩이나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있는데 생각처럼 지금 채산성이 떨어지는데 이사벨라 여왕 후원자가 죽으니까 콜럼부스는 넋을 잃었죠. 그리고 사실상 스페인 정부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도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담배만 가지고. 후추 어딨어? 아, 금 어딨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콜럼부스 입장에서는 배신당하죠. 그래서 노후에 아주 쓸쓸히 비참하게 굶어서 병들어 죽은 사람, 홀로.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콜럼부스였어요. 콜럼부스는 나쁜 짓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콜럼부스보다 콜럼부스 이후에 유럽인들이 자행한 짓은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는 행동들이었는데요.